뿌리 정원. 정원은 뭐지? 정원에 별 들어왔어. 아,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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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움. 씨앗 심기. 우울함, 우울함. 평화로움. 뭐야? 다음 날인가? 다음 날. 평화로움. 이거 하나만 심어놓자. 행복함. 됐어. 듣기. 시간 조절은 뭐야? 분위기 조절. 일단은 잘 모르겠고, 무타지온 자생식물. 요케에게 특히 감사를 표하고 마니에게는 늘 감사한다. 나가기. 나가기. 어떻게 나가? 게임 메뉴. 스토리. 새 게임. 프롤로그. 도착하거든 전화하렴. 알았지? 엄마도 참. 아이,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니. 아유, 기특한 우리 딸내미. 부엌에 널 신도하지 말아요. 알았죠? 혹시라도 집을 홀랑 태워 먹으면 돌아왔을 때 곤란하니깐요. 네가 만들어서 냉동해둔 음식만 먹을게. 어, 뭐야? 엄마 요리 못해요? 요일별로 표시해뒀어요. 어쩜 얘가 언제 이렇게 다 컸담. 엄마는 요리 안 하세요? 뭐지? 무슨 일 있으신가? 사랑해 우리 딸내미. 오, 저도요 엄마. 핸드폰. 핸드폰 아닌가? 뭐야? 편지야? 사랑하는 가이아와 카이에게. 이제 때가 되었구나. 가족 사이에 언제까지 척 지고 지낼 수는 없잖니. 네 아버지 상태가 영 안 좋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군. 얼른 와줘.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 아줌마가. 얘야, 그게 뭐지?
편지예요. 뭘 그렇게 뺀질나게 들여다보는지 글씨가 다 지워지겠구먼. 바다에선 편지 같은 거 읽는 거 아니다, 꼬마야. 왜죠? 편지도 장소를 가려서 읽어야 하나요? 바다는 모험을 하는 곳이지. 게다가 이번에는 날이나 날마다 오는 뻔한 모험이 아니야. 별의별 돌연변이와 괴물,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가득하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어이, 헛소리든 뭐든 내 자유 아니냐. 게다가 난 그 돌연변이와 괴물들하고 안면 튼 사이거든. 하지만 걔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찌 굴는지는 알 수 없지. 거길 찾는 외지인은 근 20년 동안 네가 처음이다. 너 말이야, 명이 필요하겠어. 거기 사람들한테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걸로 말이야. 하이. 별명 따위 필요 없거든요. 바다 부스러기 어때? 멋지고 깜찍하잖냐. 화제를 돌린다. 바다를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저기 갑판에 나가서 잠시 파도치는 소리나 들어야겠어요. 물대로 바다 부스러기. 바부 됐네, 바부. 움직일 수 있나? 움직일 수는 없네. 이렇게 프롤로그를 시작하는 거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지? 땀나는 것 봐.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어. 일부 짐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아저씨라면 왠지 코를 골 것 같았어.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났군. 뭐 소화기가? 잠겼어. 밖으로 나가보자.
뭐야? 야, 누구야? 네가 아는 사람. 넌 허상이야. 이건 꿈이 틀림없어. 소금기를 머금은 공기, 따가운 산들바람, 모두 내게 익숙한 것들. 너와 난 아는 사이. 꼭 진짜처럼 보여. 어둘러. 잠에서 깨야 해. 어둘러야 해. 눈을 떠! 눈을 떠! 앗! 바다 부스러기, 악몽이라도 꿨나? 아니요, 전 온갖 괴물들과 돌연변이들이 나왔구먼. 놈들은 물속에 그러시겠죠. 뭐라고? 거친 파도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구나.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를 만난다니 기대되냐? 할아버진 어떤 분이죠? 요즘엔 생기가 별로 없으셔. 하지만 예전에 한성깔 하시던 분이야. 특히 약간의 밀수나 밀반입도 봐주지 않았어. 나쁜 물건도 아니었는데. 오호, 어서 가판으로 나가봐라. 곧 도착이니 슬슬 섬이 보일 게다. 야호, 무치다. 가서 이제 나가?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유타지온. 이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그대로 넘길 수 있나? 가만히 보고 있어 볼까? 오! 뭐야? 어이쿠, 누가 있었군. 미안해요, 내가 좀 덜렁대서요. 가만히 있는다. 미안해요. 달래준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워낙 덜렁대서요. 전 초록색 덩치일 뿐이에요. 늘 민폐만 끼치고 나죠. 그래, 그 말이 정답이네. 점점점. 혹시 아이 맞죠? 어? 맞아요. 그런데 그쪽은요? 아, 덩이라고 해요. 우리 엄만 클레어고, 우리 엄마랑 그쪽 어머니랑 친구였을걸? 아, 그렇구나. 하이가 온대서 엄마가 들떴거든. 나중에 꼭 술집에 들러줘.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아흠. 이봐 친구, 일이나 계속 가라구. 미안, 하던 일을 마저 해야 돼서. 할머니는 광장에 계셔. 널 보고 싶어 하셔. 어! 미안하구나 얘야, 내가 발심이 보기보다 좀 세거든. 아무튼 얼굴을 보니 참 기쁘구나. 난 몰이란다. 네 할아버지랑은 오랜 친구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난 이 정도면 됐고. 아,
할아버지를 만나보겠니? 그래야죠. 그럼 날 따라오려무나. 할아버지? 너는... 저예요. 카이요. 눈을 감기 전에 볼 수 있으려나 했다. 방학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겠지. 젠장할. 미안해요. 아니, 미안한 건 하랩이지. 너를 보는 게 내 오랜 바람이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건만.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구나. 제기랄. 그래도 혼자니까 익살스럽게. 그래서 무타지온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팻말도 못 붙이셨군요. 이렇게 보니 확실히 도라를 닮은 구석이 있구나. 할머니 말씀이세요?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말자꾸나. 야, 할아버지가 먼저 할머니 얘기 꺼낸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래서 할머니 얘기 꺼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할아버지? 다만 네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니 참 기쁘구나. 농담을 한다. 멀려 공짜 여행이라서 솔깃했던 것도 있어요. 농담은 그만. 웃다가 숨 넘어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아이, 네 얘기가 듣고 싶구나. 친구 얘기가 보통이지 않나? 아, 글쎄요. 그냥 평범한데요? 학교는 그럭저럭이고 운동은 잘해요. 수영부 주장을 맡고 있고요. 보통은 뭐든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수영부 덕분에 사람들이랑 교류가 생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엄마. 엄마와는 잘 지내니? 좋게 말한다. 예, 제가 많이 돕죠. 엄마 일이 참 잘 되어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네가 와주었구나. 이 섬에 대해서는 뒤에 못이 바뀌도록 들었을 테지. 도련면이를 본 적은 없었어요. 과연. 그런데 그 단어가 욕설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레 말할 것 없다. 딴 놈들이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괜찮아. 아. 괜찮으세요? 뭐라도 갖다 드릴까요? 물이라든지 아님... 오늘은 영 상태가 안 좋구나. 미안하지만 좀 쉬어야겠다. 그것보다 기록보관소로 가서 내 오랜 버신 요캐를 만나보려구나. 널 위해 뭔가 준다더구나. 사람이 말대로 해줄 테냐? 그러면 되는 거죠? 일지에 적어두려구요.
그걸로 해야 할 일이나 집안일 같은 걸 기록하고 관리하거든요. 에이, 그 중요한 일이다. 넌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할아버지? 왔어요. 이상한 허브 같은 것들 요리에 쓰는 건가? 최근에 쓴 것 같은데 오리가 할아버지에게 뭔가 데워줬나? 쿨쿨. 할아버지가 오래 쓰셨는지 그 몸에 맞게 파였어. 오리가 나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나봐. 잠시만요. 네? 나가는 길은 어디야? 아, 여기구나. 계속. 어디로 가야 돼? 수리를 위해 임시로 계단을 막아놓았으니 사용하지 마시오. 데니스. 여긴 어디지? 이 멋진 작은 집을 봐. 네. 여기로 내려가봐. 일지열. 엄마의 옛 친구인 클레어 씨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야 해. 속 말로는 마을 사람들이 술집에 모인다고 했어. 할아버지가 기록 보관소에서 요케 씨를 찾으랬어. 나한테 줄 물건을 갖고 있나봐. 여기는 미용실 같은데. 손에 돌아올게요. 얘는 뭐지? 모든 게 소비자의 수요가 문제야. 또 시작하는군. 지금은 배 항상 일주일에 두 번 출항하잖아? 난 바다가 무서워. 온갖 괴물들의 각종 사고에. 하지만 1인용 탈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스파이크가 인어를 팠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누구든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야. 그 날카로운 이빨과 물갈 키를 상상해봐. 뭐라고? 그 날카로운 이빨과 물갈 키를 상상해보라고. 알, 너 인어를 본 적이 있기는 하니? 아니, 난 굳이 바다 근처에 갈 정도로 멍청하지 않거든. 그렇군. 여기가 마음에 들지만 곧 무너질 것 같아. 여기 뭐 딱히 뭐가 없는데. 나가는 길. 기록 보관소가 어딜까요? 모리스. 모리쉬? 더 먹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속에 모리를 넣었네. 재밌는 말장난이네요, 모리.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무의 미니 버전 같아. 약간의 물이 필요할 것 같아. 하이야, 잘 왔다. 여긴 내가 일상을 보내는 곳이란다. 보통은 여기서 맛있는 걸 만들며 지내지.
성원을 돌볼 때는 자리를 비우지만 거기서 온갖 채소를 기르거든. 지금은 점심 먹기엔 좀 늦었지만 내일 출출해지거든 다시 들르렴. 할아버지한테 뭔가 갖다 드려야 할까요? 아이고,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려무나. 내가 잘 먹여드리고 있단다. 그것 때문에 설거지할 거리가 한가득이긴 하지만 내일은 간단한 볶음 요리가 좋을 듯 하구나. 아, 그래. 우리 덩이랑은 벌써 만나봤니? 예? 하고 부딪히기까지 했죠. 앤 늘 혼자란다. 너라면 근사한 친구가 될 것 같구나. 아, 그래. 클레어가 널 무척 보고 싶어 하더구나. 항구에 걔가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있을 거야. 알겠어요, 할머니. 작은 정원이 멋지네. 서프라이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서프라이 뒷문이 어디야? 여기로 나가는 여기는 아닌가 본데. 집으로 가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엄마랑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을지 궁금해. 비브디부 비브디부. 아, 내 어육 완자송을 들으러 온 거니? 엄청 유명한 곡이지. 어육 완자? 오백의 유명한 어육 완자 송 말이야. 이걸 부르면 모든 물고기가 헤엄쳐 올라와서 안녕 하고 인사해. 내 노래를 좋아한다니 기쁜걸. 스파이크 녀석은 싫어하지만. 자꾸 기침 나와서. 걔는 내 노래가 짜증나는 소음이라면서 저기 있는 술집으로 도망쳤어. 난 네 노래가 참 마음에 들어. 너도 스파이크처럼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내 노래 들으면 물고기도 친구도 착착 붙지. 해변가로 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오! 안녕, 지르박? 하이잖아요, 맞지? 아니요, 베일에 쌓인 외지의 여인이죠. 때때로 화물상자로 위장한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잘 마치셨네요. 와, 굉장히 고급진 유머로군. 아빠, 재미있니 어쩌니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 돼요. 난 미우야, 대신 사과할게. 처음 뵙겠어요, 미우. 그래. 미우는 우리 마을의 사냥꾼이야. 헝크로 거기도 하지. 아빠! 아, 헝크록이 아니라고 하려는 거지? 슬러지 코어인지 뭔지 말이야. 아빠.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뭔가 필요한 게 있거든. 나한테 말만 해라. 알았지? 내가 이래봬도 너처럼 이 마을 출신이 아니려걸랑. 말투 가지고는 못 알아채겠지만. 이 기이한 해변에 당도한 것도 벌써 20년 전 일이지.
사실 지금도 가끔씩 적응이 잘 안 될 때도 있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만.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다 친절하단다. 너라면 여기서 굉장히 잘 지낼 것 같구나. 아주 잘 말이다. 딱히 뭐 살펴볼 거 없나? 여기 있다.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위로는 못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나가. 해변가로 가라 그랬어. 뭐야 이건. 롤라바이. 재밌는 이름이네. 다시 일로 와야 되잖아. 어머나, 엄마를 쏙 배닮았구나. 클레어씨? 맞죠? 뭐야 왜 울어. 그래 바로 나란다. 저기 괜찮으세요? 아니 이러려던 게. 어머머 내가 죽책 맞게 왜 이런다. 널 만나서 이토록 기쁜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티슈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야 마음을 진정시켜볼게. 미안하구나. 정말 환상적이고 즐거운 나날이었단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찾아온 널 보니까 억눌렀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나오지 뭐니. 그래서 멈출 수가 없구나.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렴. 광장에 가면 아일린이 있을 거야. 참 좋은 사람이지. 지금쯤 쉬는 시간일 테니 만나보렴. 그럴게요. 오, 고맙구나. 갑자기 왜 우셔? 뭔가 있다.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뭐야, 여긴 뭐 하는 데일까? 이 벗겨진 연선은 아주 안전하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전혀 없겠지? 말할 데가 두 개나 있다. 니틱, 니틱도. 미안해. 그냥 내가 비켜줄게. 아, 엄마가 너희들 이야기를 했었어. 도트들 맞지? 니니낫. 냄립 크닛크닛 깅닉 은즉즉. 아 미안해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크닛찝찝 티조닉. 뭔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다시 배 있는 데로 갑시다. 배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건가? 말로는 마을 사람들이 술집에 모인다고 했어. 정말 멋진 술집이야. 미유도 재밌어. 재미있는 사람이고 그 털이 정말 마음에 들어. 누군가의 털에 관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무례한 일일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지도. 아 눈물은 정말 부담된다니까. 클레어씨가 괜찮으면 좋겠다. 무타지온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와는 처음 보는 거야. 별일은 아니지만. 내가 뭘 기대했던 건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아파 보였어. 쉬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새벽에 도착해서 쓴 거야 저거는? 여기에는 누가 살까? 텅한테 다시 얘기를 해볼까? 어이 들어올려? 미안해 카이. 여기 일을 끝마쳐야 해. 젠장 뭐하는 거냐? 이따가 오후에 저쪽에 있는 건물 뒤편에 뜰로 와줘. 거기서 보자. 거기서 작업할게. 네가 부탁한 상자들을 싣고 온다고 생고생을 했으니 너도 밥 갔으면 해야지. 나중에 보자.
이상하네. 반쯤 묻혀있어. 박조차가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 여긴 고속도로였나? 아, 운석이 떨어졌어? 내쫓아, 내쫓아!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자. 안 도망가네. 그러면 이따가 여기서 만나자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수명이 다 된 모양이야.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요. 딱히 여기서 뭐 할 건 없고 일단 나가서. 어? 뭐야? 빨래길이 있네? 아, 여기로 들어가거나 여기로 들어가거나. 빨래길. 아하. 왜 누가 계셔? 어머! 카이로구나. 알았어. 여기서 이렇게 널 직접 보다니 정말 근사한 거 있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에 온 걸 환영해.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그쪽은 난 아일린이야. 그리고 뱃속에 이 아이는 아직 이름이 없단다. 반은 날 닮고 반은 그라우브를 닮았을 거야.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안 가지? 연락선을 모는 그 사람 말이에요? 뭔가 실망한 듯한 말투인걸? 우리는 사람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하지만 그런 단점을 덮을 정도로 배려심은 꽤 깊어. 아! 까먹을까봐 말해두는데 클레어를 꼭 만나보도록 해. 너희 어머니와는 절친한 사이였어. 그리고 널 무척 만나고 싶어 하셔. 클레어가 운다고 말해준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고, 클레어가 울었구나. 그럴까봐 엄청나게 걱정하더니.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클레어가 너희 어머니를 워낙 아끼고 좋아했어서 그래.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썩 내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가족사를 조금이나마 되짚어 가게 될 거야. 좋은 쪽으로 알아가길 바랄게. 가족사? 아무튼 여긴 내 살롱이야. 목욕탕이라고 해도 되고. 살롱이라고 하면 늙은 아저씨들이 기피하더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손톱 관리를 거부하는 건 아니야. 손톱이건 발톱이건 가리지 않아. 요캐는 내 발톱 관리를 신뢰한단다. 스파이크는 코스염 제모를 그렇게 좋아해. 또 미우의 엉킨 털도 관리해주지. 그리고 데니스는 맨날 마사지를 받으러 온단다. 근육이 엄청 뭉쳤거든. 아무튼 요즘은 뱃속의 아기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살맛나고 그래. 내가 보고 싶거든. 나중에 또 오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왜 안 가? 부서져 있어서 그런 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내려가 보자. 뭔가 딱히 찾아볼 건 없나? 잠깐만. 여기나 일단 먼저. 여기가 요케씨가 일하는 곳이구나. 요케씨? 이 사람이 요케씨요? 작은 서랍 하나하나에 멋진 물건이 있잖아. 설마 진짜 모노레일인가? 엄청나네. 엄청난 복고풍 물건들이 몇 개 있어. 좋은 하루 보내 마네킹 친구들.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이건가? 만약에 대비해 잠수용 고글을 항상 착용해야 해. 찾으면 없어지네. 한번 본 거는 아예 없어지는구만. 혹시 카인이? 여긴 뭐하는 곳이에요? 기록보관소에 온 걸 환영하마. 여긴 각종 훌륭한 수집품과 저작물이 잠들어있는 멋진 보고란다. 내가 쓴 논문도 있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구야. 연구라고요? 그래, 이 섬 부근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는 활동이란다. 오랜 세월을 몽땅 바쳐서 힘이 닿는 한 뭐든 수집해왔지. 기록보관소는 문화와 함께 사실을 기록하는 중요한 장소야. 점점점. 흠흠, 뭐 가이처럼 어린 아가씨에게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만. 전 뭐랄까 독서보다는 스포츠 같은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아니 뭐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 이 세상엔 문인도 모험가도 다 필요한 법이지. 그래, 그렇고 말고. 정말이고 말고. 아무튼 본론으로 이 책을 주려고 했단다. 이 책을 받아가거라. 무타지온 자생식물 백과사전? 표지가 멋지네요. 이게 자수라는 거죠? 그렇고 말고. 몸이 좋은 클레어의 작품이란다. 내가 이거 읽었나? 백과사전에는 이 근방에서 자라는 식물에 관한 정보가 자세하게 실려있지. 무타지온의 자생식물이 말이다. 지하부터 해서 네 할아버지와 아내가 힘을 모아서 만들었단다. 나도 네 할아버지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게 그냥 이 섬의 모든 생명체와 네 할아버지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만 해두자꾸나. 너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너의 할아버지의 소망일 거야. 천천히 잘 읽어보렴구나. 아무튼 누추하니 기록보관소에 들러줘서 정말 고맙구나 애야. 마음껏 둘러봐도 좋단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거든 뭐든 물어보거라. 오후. 오후가 되었으니 사탕을 먹어보겠습니다. 백과사전 열기. 요케에게 특히 감사를 표하고 마니에게는 늘 감사한다. 나는 마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수집하기 위해 부타지원 식물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나는 체계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 체계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새롭고 경이로운 식물군을 찾아내고 정의 하는 카탈로그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우리가 체계적 방법에서 암묵적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질서의 개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질서는 사회 속에 있는 것이지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생명과 사물의 이름을 정할 수 있을까? 나는 무타지원이 나에게 준 선물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여정을 추억하기 위해 이 기록 보관을 할 것이다. 질문은 언제든지 하도록. 논노. 이거는 뭐 다음에 보고. 지도. 아 여기 이거 지도도 있었네. 그라우브의 악이란 그 인간의 뭐가 좋아서. 그라우브르라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네. 그래도 이 책 좋아해서 다행이다.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무타지원은 식물군은 대체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종이란다. 문드래곤 사건은 이 지역의 모든 생명체에게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지. 하지만 온갖 비극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법. 혼종이나 새로운 종들이 말이다. 그런 것을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단다. 이호에 대한 실마리가 있나요? 아 나도 그것들을 봤단다. 논노가 유폐 생활을 끝낸 후에 추가한 것이지. 분명히 예전에 그것들을 본 적이 있기는 있다만 아마도 사원이었던가.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온단다. 참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곳이지. 뭐야 이거? 공룡? 베어 위드시야. 보겔베리시야. 콜리노시야. 레드티 식물씨야. 롯데고사리 포자. 뒤로 돌아. 여기가 그럼 사원인 거구나.
빠른 이동 없나? 리페어들은 다른 것보다 덜 오래된 것 같아. 뿌리가 엄청 크다. 얼마나 깊을지 궁금하네. 벌레 머리?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렵네. 나름 더빙한다고 계속 물 마시면서 했더니 하이 나한테 다시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난 이제 괜찮단다. 암 말고 좀 울컥했었지만 다 가라앉았어. 아무튼 정말로 환영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단다. 고마워요. 울었단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상점을 좀 보여줄게. 여긴 온갖 것들이 다 있단다. 과일, 채소, 고기, 직물, 가구, 진주에 식기구까지. 싼가요? 뭐든 필요 없단다. 여기선 물물 교환을 하거든. 다들 물건을 가져다 놓고는 필요한 것들을 가져갔지. 일종의 중앙장터에 더 가까우려나. 하지만 넌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단다. 왜죠?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들 네가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줄을 설 테니까 말이야. 뭐지? 왜지? 할아버지랑 엄마랑 과거에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마 좀 당황스럽고 그럴 테지? 네,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우린 그저 널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을 뿐이야. 근데 시레님이 안 계시는걸?
이코로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셔.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스파이크란다. 시리님이 왔으면 했는데 시리님 안 계셔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가? 시간을 안 정해서 그런가? 그런가? 까먹었나? 설마 어제 말한 건데? 아 잠깐 그라우버트인가? 하지만 자도 드나들지. 스파이크가 우리 섬에 왔을 때 난 10대였단다 뭐랄까 신비로운 이방인이었지. 지금은 저 건너편에서 술집을 경영해. 시리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오늘 하자고 한 건데. 어우 계실라나. 어 아무튼 그래. 상점은 물물 교환을 위한 곳이네요. 사실 그런 식으로 다 함께 물자를 모으는 거지. 난 재고를 관리하는 거고 내가 계산을 좀 잘하거든. 아 그래 말이 나온 김에 부탁할 게 좀 있다. 젤 A한테 주문한 게 들어왔다고 말해주련. 좀 전에 탄산칼륨을 구했거든. 어디로 가면 되나요? 동굴 속 깊숙이 들어가려무나. 젤 A는 맨 밑바닥에서 살고 있단다. 얘는 우리 섬의 화학자야. 탄산칼륨은 비누 만드는 데 쓰는 거래. 에이 외모 때문에 겁먹지는 말렴. 정말 다정하고 좋은 친구야. 한 번은 요케시가 그걸 설명해 주려고 했었지. 뭔가 다른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 같아.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가 변이한 것 같달까. 하지만 아무튼 알겠어요. 여기 가면 텅이 있을 거야. 아, 안녕? 상자를 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네. 농담하는 거니? 아니면 짜증나서 그러는 거야? 농담이지. 그래도 내 질문이 이상했었나 봐. 내가 너무 눈치가 없는 편인지도 모르겠어. 화제를 돌린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내 보트야. 진짜 배처럼 보여. 난 자유를 손에 넣고 싶어. 여긴 딱히 나쁜 곳은 아니야. 하지만 그냥 울창한 자연과 주민들이 다지. 그렇군. 도시로 치면 운전 방법을 익히는 거랑 같네. 정확해. 여기 넌 너희 어머니가 길러주셨니? 나 잘 모르는데? 솔직하게 말해볼까? 늘 그렇지는 않았어. 알아서 앞가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조금은. 지금은 우리 가족은 나랑 남동생이랑 나랑 남동생 토비랑 엄마뿐이야.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고가 있었구나. 맞아 미안해. 내가 상관하려나 할 바가 아니지. 이 보트는 우리 아빠 거였어. 튼튼한 보트도 갖고 계셨지. 그걸 타고 떠나셨지만 이걸 꼬마보트라고 부르곤 하셨어. 뭐 지금은 니 거잖아. 맞아.
지금은 내 거지. 그럼 난 내일이나 계속할게. 왜 끝이야 이러고? 이제 젤 A 만나러 가야겠네. 추님 어서 오세요. 젤 A라는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구해옵시다. 그 전에 여기서 식물 채취나 한번 해보자. 여기도 채취할 게 있나? 없었다고 한다. 빠른 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없나? 뭔가 살펴볼 만한 게 딱히 뭐가 없네. 아, 여기 가 봐야지. 요거. 물색이 풀샷. 어. 들어가. 얘야? 얘가 젤 A야? 크고 낡은 이 파이프를 망치로 때려보고 싶은 충동은 왜 드는 거지? 배고프다. 잠시만요. 여기가 얼었네. 안에다 넣어놓은 게 얼었구나. 으쌰. 먹으면서 합시다. 젤리를 사서 얼렸거든요? 한번 먹어봐야지. 어렸을 때 먹었던 맛과 똑같이 나겠죠? 안 까졌어. 아, 차가. 어우, 손 시려. 어우, 손 시려. 한번 파먹어볼까? 맛있을까? 어? 잘 파지네. 아주 좋아. 맛있는 것 같아요. 뭐야? 방금 마우스 떴는데 뭐지? 마우스 떴는데? 어미도 있다.
그 마우스 왜 떴지? 뭐지 모르겠어 자기. 시험값이 전혀 늘지를 않아. 자기랑 파이프 속에서 함께 지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다 그래서야. 이 섬의 생태계가 달린 문제거든. 나중에 기분 풀어줄게. 약속해.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진 크리스피 블루는 블루버거는 어때? 그거면 좀 풀리겠니? 자기? 왜 아무 대답도 없니? 내려가 봅시다. 데니스가 말한 자기는 과연 뭐하고 있을지? 나오는 거 아닌가? 올라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와 뿌리가 끝도 없네.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넌 맨날 그냥 이야기하잖아. 저 바깥에 시장기가 있다니까. 그치 너는 현변 없다고. 어쩌면 새 생선을 몇 달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다들 뭐하니? 어? 그것처럼 해볼까? 뭐냐 동숲 목소리 따라해볼까? 스토리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까? 뭔데 그 시장기라는 건? 무슨 시장이니? 시장 얘들아? 지금은 그라버가 연하서 내가 도저히 못하지만 그만 졌네. 이게 시장기라는 거냐? 건 맞아. 우리가 정말로 시장 경제 속에서 산다면 그렇겠지. 여론의 서메탈 이상 지점을 지표하면서 변경하는 거야. 나랑은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씹혔어? 슬퍼. 멋지다. 유리용 추출기 같이 생겼는데 과하게 쓰이는구나. 이상한 유기농 추출기네. 발광버섯 포자. 끼어들어가기에는 충분한데 너무 더러워. 열로 이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오나? 제레이? 와 이 보라색 크리스탈 좀 봐. 뭐야? 이거야? 이게 사람인 거야? 뭐야? 제2세대 생물학적 결과다. 약? 그래, 난 굉장히 인상적이지. 요즘에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긴 해도 말이야. 뭐라던 중이었어? 나는 토양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해. 매일 일정 시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단다. 인간들이 자거나 먹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야. 하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 생물 공개에서 토양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도와준다. 내가 도와줄까? 영양분을 보충할 방법이 필요해. 잠깐, 영양제 말이지?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걸. 행동으로 답한다? 자 받아. 우리 엄마가 어딜 가든 이걸 갖고 다니라고 하거든. 비타민제? 비타민제 뺏겼네. 흥미로운걸. 새끼 양육에는 일방적인 성장과 영양보금에 필요한 유기화합물을 보충하는 것도 포함되는 모양이로군. 고마워. 그만의 젤 A. 아 그래. 그리고 클레어 씨가 탄산칼륨을 가지러 오래.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 알겠어. 나는 일단 이 자원을 흡수하도록 하지. 저녁. 가버렸네. 딱히 가져갈 만한 거 없나?
오우씨 지려워. 카이라는 이름의 인간이 왔네.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뭐하니? 무타지 어른이라는 공동체에서의 내 역할은 다양하고 많아. 그 중에는 기본적인 화학도 포함되지. 그걸로 화장품이라든지 세정물질을 만드는 거야. 나는 세정물질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먼지를 미세한 수준으로 처리해서 영양분이 담긴 효소로 만들지. 그 밖에도 있니? 또 데니스라는 이름의 인간형 생물과 함께 무타지원 생물 공개의 건정성을 모니터링하지. 생물 군계? 무타지온의 모든 것은 거대한 파푸 나무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단다. 각종 동식물군은 나무의 건강 상태 및 나무와 다른 유기 생명체와의 공생관계에 영향을 받지. 지난 몇 년간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데니스라는 이름의 인간형 생물과 내가 우리 생물 공개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거야. 중요한 일 같네. 이제 내 작업을 계속할게. 난 내 작업에 100% 집중해야만 해. 이제 올라가서 얘네는 아직 언제까지 날 무시하려나? 데이터가 충분히 멀 때까지 시간을 정하게 된걸. 그렇군. 바퀴들도 아닐 것 같은 생각으로 생각해봤어. 수상용으로 바퀴들도 아닐 될 것이라. 그래, 스파이크 안에 있었잖아. 우리가 타다는 강물을 처박은 거 아주 잘 썼듯이. 잠깐만 손보면 수상용으로 쓸 수 있어. 이를테면 중요한 거 먼저 해야지. 프리시키 상품명을 짓는 게 중요해. 기다리다 야호 어때? 그래, 뭐가 부딪다 야호 라고 하잖아. 거기서 땄어. 기다리다 야호라. 그래. 메드시티 첫 출항이 기대되는군. 인어보호 기능이 양호하길 바랄게. 뭔 얘기하는 걸까? 모르겠네. 여긴 아무도 없고. 이제 뭐 해야 되죠? 할아버지 상태? 블루베리 같은 거가 아니. 빠! 게임하고 있네. 오, 바다 부스러기 꼬맹이께서 행차하셨구먼. 덕분에 술자리가 환하게 빛나는걸. 자기 목소리 좀 낮춰요. 에휴, 맨날 바다. 뭔 소리야, 좁쌀 양반. 당신 같은 말투로 말한다면 난 모두를 환기장치 꼬맹이라고 불러야겠지. 라우 편을 들자면 바다든 배관 작업보다 이거만큼은 아름답긴 하지. 폐기물 처리 및 기반시설 관리거든. 이 친구 참 뻑뻑하게 막힌 다처럼 구는구먼. 아, 또 바다를 들먹이잖아. 훗날 만날 바다라고. 와, 바다를 무시하면 안 돼. 온갖 물건을 손보는데 필요한 요상한 거시기들을 다 거길 통해서 갖고 오는 거야. 쉿. 젠장, 럼주 좀 더 줘.
꿀꺽 꿀꺽. 이봐, 그냥 목록으로 만들어서 줘. 이러다 싸우겠는걸? 재밌니? 아니, 중요한 거야. 집중해야 해. 네, 바쁘구만. 이쪽으로 가볼까? 문 닫았고. 물고기 깃발로 괜찮아지지 않는 곳이 있을까? 여긴 누가 있나? 저녁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네. 여기도 아무도 없네. 어우, 시려워. 엘로사시아. 할 거 다 했나 보네. 할아버지한테 또 말해. 아, 카이로구나. 꿈에 네가 나오더구나. 동쪽에 있었. 아, 왕 근처에. 그런데 거대한 새가 널 들어올리고는 휙 날아버렸다. 난 소리를 치려고 했지. 그런데 넌 그새 날개 위로 올라가더구나. 그리고는 녀석을 달래서 안전하게 돌아왔다. 많은 사원에서 처음 만. 아니가 누구더라? 아, 할머니? 거기서 참 많이 배웠지. 아니가 누구죠? 어떤 꿈? 근데 마니가 누구죠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 얘는 할머니의 기억이 없거나 할머니가 마니가 할머니가 할머니인지 모르나 보네. 아까 전에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난 죽는다. 그런 말씀 마세요. 너도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제대로 이해할 필요? 그러면 안다, 다 안다. 내가 죽는 걸 지켜봐달라는 게 아니다. 없어. 명이라고나 하는
너도 그렇고 말이다.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니까. 아무 말 안 해. 난 너를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일부. 이곳 사람들을 네가 잘 이해하길 바란다. 넌 이 하레비를 알고 이해하는 것과도 같단다. 과거 있잖아요. 전 수영 캠프에 있어야 했어요. 올 여름 지역 캠프 참여자로 선발되어서 거기 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이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저더러 할아버지를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껏 사람이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라고 죽어본 적이 있겠니? 걔든 나에게든 일종의 모험이란다. 내게는 마지막 모험이지만. 다음은 뭐죠? 자원으로 가서 거기에 빈 꽃을 살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따다주지 않겠니? 아, 세상이 그립구나. 저는 사원으로 갑시다. 사원으로 가는 길이 틀림없어. 여기엔 사당 비슷한 게 있네. 들어가 봐. 깜짝이야. 아이, 널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아! 너와 나는 아주 잘 아는 사. 점점점. 굳이 증명해줘야 하겠어? 하는 수 없군. 우물한 날이었. 막 가을로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두고 다른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지. 너는 보았어. 위스프 꽃이 하나가 그 바람을 타고 눈송이처럼 지면 위에 둥둥 떠있는 모습. 꽃이를 붙잡은 넌 그것이 내뿜는 이상하고 희미한 빛을 보았. 그리고는 창가에 있는 작은 흙더미에 그것을 심었지. 그 씨앗은 자라서 식물이 되었고 넌 그것이 너만을 위해 노래한다 믿었다. 다른 이에겐 들리지 않는. 맞지 카이? 네. 그걸 어떻게? 날 알잖아. 똑똑히 들어. 그들 그게는 죽어간다. 알량한 자만심이 독이 되어버린 거야. 하지만 살릴 방법이 있어. 드라카이나 잎이다. 그에게 남은 희망은 그것뿐이야.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무슨 말을 하든 그 가루의 자유다. 하원 정원 바로 옆에 가보면 넓다란 드라카이나 잎이. 왜 내가 널 믿어야 하지? 이제 그만 부정해. 넌 허상이야. 가루라는 일 네가 지어준 거잖아. 그 손에 펜을 들고 일지에 글자를 한자 한자 써내려가던 순간을 기억. 아니 대체 그걸 어떻게. 시간이 없다. 그 늙은 이에게 하원 정원에서 딴 드라카네아나 잎을 갖다줘야 해.
7개의 정원도 질린 분. 파프꽃. 알겠나? 언제든 이 꿈에서 깨어나겠지. 깨어있을 때는 소리가 널 인도할 것이. 잠들었을 때는 내가 나타날 것이다. 얼른 드레카이나 입을 찾아. 그 늙은 얘기 입을 갖다 줘, 카이. 어서! 잠시만요, 젤리 좀 더 먹고요. 와, 엄청나다. 아, 이 시력. 소름 끼쳐. 드라카에나 입, 드라카에나 시야. 지금 가는 길은 아닌 걸로. 할아버지한테 드라카에나 입을 갖다 주면 되나? 새 인간은 진짜일까? 여기가 이상한 곳이라는 건 알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겠지? 요키시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아니, 졌다가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정도네. 아, 카이 미안하다. 레빈 아직도 형이 없고. 할아버지에게 드라카에나 입을 준다. 카이, 이게 뭔지. 앉으셨네. 설마 요만큼이라도 입에 대진 않았겠지? 그렇겠지? 물론이죠. 잎사귀를 왜 먹어요? 미안하구나. 여기엔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으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려한다.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잎에는 생명을 구하는 성분 역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단다. 제가 할아버지를 친 건가요?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다. 드라카에나는 극단적이지만 필요한 방책이야. 하이디가 가져와 주지 않았더라면 너무나도 나약한 이 하레빈으로선 선택하지 못했을 거다. 하레빈, 그래암.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불. 다행이다. 살아계셔.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네. 밤이야? 이제 자야 되는 거 아닌가? 할아버진 주무시고.
아직 안 자? 술집에? 술집으로 가야 돼? 목재형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는 이 계단을 쓰면 절대 안 돼, 알았어? 아, 이제 지긋지긋하다니까. 아침에 거길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계단이 필요하단 말이야. 달어. 미우방이구나 여기. 사냥으로 얘네를 모으는 게 틀림없어. 쪼양님 어서오세요. 완전 내 취향이야. 절규한 듯한 창법을 좋아하니? 절규도 여느 악기와 다를 게 없어. 듣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야. 정말 자유로운 느낌이네. 내 생각엔 그게 중요해. 때로는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타고남은 재처럼 떠내려갈 필요가 있지. 그런데 밤에 들을 만한 음악은 아니네. 금방 끌 거야. 사냥 나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한다는데. 늪의 정적을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로 바꿔주거든. 내려가서 주점으로 술집으로 술집이 어디더라? 여기다. 전화 대화도 있네. 대화를 먼저 하다가 네, 스토리 게임이에요.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인간이 그런 식으로 굴게 놔두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달리 설명이 안 되네. 해봐 좀. 내가 그 인간이라면 네가 바라는 대로 하겠어. 텅, 이건 영화가 아니야. 구원 같은 건 바라지 않아. 정말 이해가 안 돼.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얘도.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안 돼. 게임 한 판 할래? 안 돼, 통이랑 해야거든. 아직 안 왔지만 연습을 더 하는 게 좋아. 결국엔 뭔가 일이 있었나 보네. 내일이 되면 아일린도 내 입장을 이해하겠지. 글쎄, 잘 모르겠네. 네가 너무 고집이 세다던데.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니까. 와, 아일린 말에 귀를 좀 기울여줘. 그녀는 교회 체질도 아니야. 목욕탕도 있고 그 일에 애정도 있잖아. 도시에 있는 목욕탕에서 일하면 되잖아. 환상적인 세상, 모험으로 가득한. 와우. 이런데 만족해서는 안 될 여자란 말이야. 오늘은 그만하지. 많이 취한 것 같군. 어차피 더 마실 생각도 없어. 집에 가야겠다. 어여쁜 배가 쉬는 곳으로. 내 귀염둥이 낡은 배가.
사랑한다면 말이야,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사랑이 뭔지 다시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겠군. 지르바, 사랑에 관한 고민이라도 있어서 상담하러 왔니? 딱 봐도 그 남자들 마음을 열어 박살냈을 것 같구먼. 거친 파도처럼. 라우브 좀 과했어. 스파이크 씨는 어떤데요? 아, 나야 사랑 같은 건 이미 옛날에 포기했지. 사랑이 날 포기한 걸 수도 있지만 귀한 성격일세. 전화를 하고 여보세요? 엄마! 얘야,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좀 친해졌니? 다들 잘 대해줘요. 할아버지에 대해 말한다. 다들 정말로 친절해요. 그리고 할아버진 뭐랄까 살짝 무섭긴 해요. 얘야,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렴. 같이 못 가서 미안해. 그게 그럼 못 써. 또 토비가 또 치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안돼, 이리 주렴. 요케씨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긴 했지만. 할아버지 부탁이라며 이 식물 도감을 주시더군요. 와, 요케씨가 책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 정말로 영광이구나. 그런데 무슨 책이니? 이 섬의 식물 등등에 관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네요. 할아버지가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실 것 같구나. 상태가 좀 괜찮아지시면 말이야. 그것보다 다른 건 문제없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세심하고 영리한 우리 카이 아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하니까. 맞지?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구나. 네, 알았어요.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카이야. 네 마음 알아. 다만 좀 상황이 복잡하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그 섬에 있는 모두가 우리 카이한테 잘 대해줄 거라고 믿어. 하지만 토비 안 돼! 아, 벽에 온통 크레퍼스 칠을. 미안하지만 끊어야겠어. 하지만 약속대로 매주 목요일이랑 일요일 저녁에 통화하자. 알았지? 그러면 지금이 목요일 아니면 일요일이네. 사랑한다. 네, 사랑해요. 또 이야기해요. 뭐지? 젤리 다 먹었당. 오, 저녁 분위기가 딱 좋게 무르익었구먼. 하지만 비가 오니 얼른 집에 가도록 해. 화풀나무 캐노피 아래로 들어가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비가 오네? 어? 항구 근처로 가야 돼?
흥구로 여긴 누구 집이지? 홍집이네. 여긴 뭐야? 아하, 여기도 문이구나. 점점점. 뭔데 뭔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반복해서 몇 번이고 봐.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서 다 보고 나면 첫 부분을 까먹어 버리거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면. 무슨 장르야? 잘 리아오야. 그래 폰타네. 드라마인 것 같아. 무슨 내용인데? 저 여자 보이지? 호수염 달린 남자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둘은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어. 저 남자네 형제의 아이가 그녀의 배수. 그냥 내 생각이야. 어쩌면 전혀 다른 대사일 수도 있고. 그래도 아주 로맨틱해. 저들은 진입로에 커다란 분수 3개가 있는 큰 성에 살아. 그리고 다들 저마다 인연이. 또 저 사람들은 마치 목숨을 걷는 것처럼 사랑을 하지. 정말 멋있어. 이 아저씨는 여기서 자나 보네. 여기 가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누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르네. 나 가방에 뭐 있을까? 비타민제, 수건, 오리에게서 오는 편지. 등대는 안 가도 되나봐요. 나무 속. 아직도 여기 계시네. 아, 목 아파. 그만, 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더빙해야지. 이상한 애가 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뭐야, 왜 안 가져? 할아버지 주무시겠지? 가야지. 자. 어이, 깜짝이야. 좋은 아침이야, 아가. 우리가 찾아왔어. 고맙기도 하지. 저도 깜짝 놀래, 깜짝 놀래가지고. 바지 벗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당황했잖아. 손노에게 낯빛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해주고 있었단다. 네가 오면 좋아질 줄 알았어, 귀염둥아. 드라카이나를 드셨는데 아이가 큰 도움이 됐어. 잠은 잘 잔, 필요한 건 없. 네, 아주. 우린 이미 변치 않을 친구라네, 에모리. 걱정하지 말게. 오, 논노, 정말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곧 아침에 하던 태극권을 다시 할 수 있겠어. 어쨌든 이제 가봐야겠어. 아이야, 배고프면 프라이에 점심 먹으러 오렴. 그럼 안녕. 아까는 말을 끊어서 미안하구나. 드라카이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솔직히 머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머리는 몇 년 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거든. 그래도 가끔은 너무 과하게 진지하긴 하지. 마실래? 그래서 다 나으신 거예요? 안지렴.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카이. 드라카이나가 정말로 필요했었어. 도움을 받았어요. 아, 차가 씻고 있잖니. 이제 내가 다 나왔으니 그동안의 근황을 얘기해보자꾸나. 다시 드라카이나에 대한 묻는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드라카이나 때문에 좋아지신 거예요? 드라카이나 말씨. 드라카이나. 그게 내 몸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왔어.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그저 늙은이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난 이곳에서 꽤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단다. 왜 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세요? 아씨, 열받아. 미안하구나. 아직 살 날이 많지 않아. 얼른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이라뇨?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단다. 내가 마을의 주술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된 거야.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내 오두막으로 가서 묵을 찾아줬으면 하는구나. 와주긴. 주술용 북이요? 날 믿어주렴.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러니 네가 북을 가져다주면 직접 보여주마. 오두막이라고 하셨죠? 알겠어요. 가지면 내게 가져와 주렴. 그동안 차가 식어서는 안 되겠지? 내가 따뜻하게 지키고 있으마. 네, 그러세요. 아침! 먹은 거라고는 차밖에 없어? 아니, 밥 주세요, 밥. 챕터 2, 옥상정원. 그러면, 챕터 1,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면은 저장 없나? 바닥님 어서 오세요. 메인 메뉴 정원.
그런가 봐요. 피아심기. 으스스함, 훌륭남. 상상 속 세계. 네, 더 이상 잘하지 않아. 막 다 심어. 꽉도 있네. 몰라. 포기. 종료.